특급 국제 커플, 대륙의 여신 탕웨이 씨와 김태용 감독 커플이 지난 19일 미국 LA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가 부부로서 첫 행보를 보여준 두 사람을 영상 매체로는 단독으로 포착했는데요. 한중을 잇는 세기의 커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떻게 행복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비밀 결혼하신 소감 좀 들을게요. 짧게요.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세계적인 여배우 중국의 탕웨이와 천재 영화인 한국의 김태용 감독의 결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달 공식 발표한 이들의 연애 결혼 발표는 한중 양국뿐 아니라 아시아를 흔들었고 사랑에는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없음을 증명한 이들에게 주어진 별명은 바로 탕여신 가태용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 2009년 배우와 감독으로 함께했던 영화 만추. 안녕하세요. Hello, 大家好，我是汤唯，很高兴来到这里，也感谢每一位在这里的人来参加我们的首映式，希望大家能喜欢我们的电影，谢谢。 영화인으로서 교감을 나눈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이지만 이 둘은 2011년 초부터 수차례 열애설에 시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고 탕웨이는 외국인 배우로는 최초로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는데요. 영화계에서 모락모락 새어나온 이 둘의 열애설은 2012년 초 탕웨이의 분당 자택 매입설에서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들리셔서 여기뿐 아니라 판교 땅도 보시고 땅을 여러 번 오셔서 보셨습니다. 그때는 마스크하고 선글라스를 쓰셔서 탕웨이신지 못 알아봤어요. 특히 탕웨이가 구입한 매진은 김태용 감독의 본가와도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또 같은 해 11월 포착된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의 홍대 거리에서의 모습은 이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열애 결혼설이 제기될 때마다 양측은 완강히 부인. 대중들도 이들을 사랑이 아닌 우정의 관계로 받아들였는데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지난달 2일, 그동안의 입장을 단박에 뒤집어버린 놀라운 소식. 김태용 감독의 소속사인 영화사 봄이 지난 2013년 10월 광고 촬영을 위해 탕웨이가 내한했을 때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는 사랑의 감정을 키웠으며 2014년 가을 결혼한다고 이들의 결혼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올가을 결혼식을 올리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두 사람은 지난 7월 12일 스웨덴 포레섬의 잉마르 베리만 하우스에서 지인들과 함께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최근 양가 부모님들이 모인 가운데 홍콩에서 다시 한번 정식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어 공개된 웨딩 사진, 두 사람은 순백의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 서로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도 화제였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한 쌍의 가락지 아래로 도전이 충만한 새 삶의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애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손잡고 함께합니다라는 진솔한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품위가 느껴지는 결혼 답례품도 눈길을 모읍니다. 중국 전통 과자와 함께 축복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카드가 그것인데요. 포장 상자에는 기쁨을 나타내는 쌍희자와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의 이름이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한국에 머물던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의 신혼여행길에 올랐는데요.
생방송 스타뉴스가 이 둘의 출국 현장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식 소식 들려주셨어요? 아닙니다. 예. 어떻게 행복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요? 아니, 다소 당황한 듯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치는 김태용 감독. 그런데 그의 피앙새는 어디 있을까? 그때 김태용 감독과 다소 떨어져 서성이고 있는 한 사람. 마스크에 모자, 후드 점퍼도 모자라 목베개를 방패 삼아 자신을 감춘 이 바로 탕웨이였습니다.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당황하는 찰나 남편 김태용 감독이 나타나고 잠시만요. 남편과 눈빛을 나눈 뒤 안정을 찾은 듯한 탕웨이는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는데요. 마스크가 얼굴을 가렸지만 사랑스런 반달 눈웃음은 감출 수 없고 취재진이 휘청하자 그리고 다소 짓궂은 질문에는 꾸벅 인사합니다. Can you say something to Korea fans? May fans. 한가득인 짐을 옮기면서도 연신 미소 띈 얼굴. 두 사람은 매니저도 동행하지 않은 채 둘만의 오붓한 신혼여행길에 올랐는데요. 두분 비밀 결혼하신 소감 좀 들을게요. 짧게요. 창혁, can you say something to your male fans? 저희가 늘려서 죄송합니다. How you feel, marriage?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감독님. 감독님 여기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박한 커플 팔찌로 부부가 됐음을 알린 이 둘의 신혼여행은 LA에서 유럽으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로 첫 발을 내디딘 탕웨이 김태용 감독. 이들의 신접살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최근 베이징에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중국 측의 보도도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출자와 배우로 만나 삶의 동반자가 된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주인공들의 앞날에 또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Y스타 김묘성입니다.